홍콩 프리미어 TNC의 박선영 매니저입니다. 국제경영대학원 IMD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와 스웨덴을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은 유한 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로 회사명이 끝나는 데 반해서 무한 책임 회사는 리미티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홍콩에서의 개인 회사 및 탑재 회사는 홍콩 아이디카드 소유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사 등록에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며 준비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앞서 말한 특수한 업종 또는 이유가 아니시면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계십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은 신고제인데 반해 지사 등록은 승인제입니다. 홍콩의 법인명은 영문이 기본이며 필요시 중문을 변기할 수는 있습니다. 혼용은 불가합니다. 업종에 따른 결도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와의 겸임도 가능하여 최소 구조로 1인 등기이사 겸 주주로 참여하시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이번에는 지사 등록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이나 지사와 다르게 홍콩 기업 등록국의 관리는 받지 않고 세무국의 관리만 받습니다. 무역을 하시면서 페이먼트 텀을 LC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한국계 진출은행 이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은행으로 진행하시면 수수료율도 비교적 높고 서류 절차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은 경우에 따라 급할 때는 먼저 사본 제출 후 사후 원본 보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코로나19 이후 홍콩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홍콩 프리미어 TNC 박선영 매니저였습니다. 웨비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